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1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 전압전선 업체로서 전선제조 업체로서 주요 제품은 전력 및 절연선, 나선 및 건선 등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조금 전선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면서 좀 더 강세 이어나갔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어두은 2910원대 지지 잘 받으면서 반등 주었지만 아무래도 상승 추세선에 걸리면서 다시 내려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렇게 약세 보이면서 4% 정도 하락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흔들렸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선 관련주들이 올랐었는데 이 중국에서 금속 가격 상승에 정부 비축분을 푼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비축분을 풀면서 금속 가격을 다시 정상화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대한전선도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스피는 아무래도 이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때 나왔던 모습이고요. 그 전일 어제였죠. 어제 이제 FOMC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지수에도 그렇게까지 큰 조정은 오지 않았고 그냥 차익 실현 매물대가 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도 현행대로 유지시킨다고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애초보다 예상했던 시기보다 좀 더 앞당긴다는 이제 그러한 우려감이 생기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때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 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 주어야지 대한전선에도 수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내일도 계속해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2910원대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지지선 잘 지켜주면서 반등 나와 주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2910원대 이탈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항상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21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는지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이동 평균선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2000원대까지는 하락의 폭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될 거 되기 때문에 2910원대의 지지선 먼저 지켜주는지 지켜보시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2500원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시고 여기까지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그럼 20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910원대 여태까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지수만 그렇게 크게 조정 나오지 않고 반등 나와준다면은 2910원대 지지 잘 받으면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반등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상승 추세랑 이 지지선 사이에서 박스권 그려나가면서 주가를 조금 다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동평선들도 아직까지는 정배열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평선들도 아직까지 정배열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이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도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나오고 박스권 그린 이후에 반등 상승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약 2거래일 매도하면서 이틀 연속 음봉 그려냈던 모습이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매수세가 들어와 주어야지 좀 강하게 반등 나와주면서 양봉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반등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며 수급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강세 이어나가 주어야지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 수급을 좀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관련된 정보라든지 주식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카톡 친구 추가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시면 무료방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셔서 많은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